은행의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 순이자 마진이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점차 나빠지는 추세여서 올해 은행권의 순이익은 9조 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성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 4분기 국내 18개 은행의 순이익이 2조 원에 머물렀습니다. 직전 분기 2조 1천억 원에서 소폭 감소했고 지난해 2조 3천억 원에 비해서는 12.5% 줄어든 것입니다. 은행의 대출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은행의 예대 마진이 좀 축소된 요인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그 경기 상황하고 맞물려서 은행의 충당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데 그런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은행의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 마진율은 2.06%까지 급락해 2009년 3, 4분기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10월에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인하된 점을 감안하면 4분기에는 순이자 마진율이 2%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업 부실이 현실화되면서 은행의 충당금 적립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분기당 2조 원대 초반에 머물렀던 충당금 적립액은 올 들어서는 3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 경기 부진을 감안하면 앞으로 그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 은행권 순이익은 9조 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7조 5천억 원, 통상 4분기에 부실을 한꺼번에 털어 이익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올 한해 은행권 순이익은 8조 원에서 9조 원 사이가 될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추산했습니다. 지난 한해 전체 순이익 11조 8천억 원에서 20, 30% 축소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상당 기간 은행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